안녕하세요. 꿈짜는 등에망입니다. 오늘은 니트에다가 단추 달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보통 옷에 단추 다는 거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게 니트다 보니까 이렇게 잘이 실하고,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실하고 뜨개한 실이 엉성엉성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빠져요. 그냥 할 때는 매듭을 져도 이게 그냥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단추 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실 매듭은요, 실 끼시고 이렇게 바늘하고 실하고 같이 밑에 잡으시고, 이거는 퀸트 할때 이렇게 방식으로 매듭 치죠. 한세 번, 네번 감으신 다음에 바늘을 쭉 당겨서 꽉 접고 당기시면 끝에 이렇게 매듭이 깔끔하게 생겨요. 요게 끝에 지저분한 부분은 살짝 끊어주셔도 되는데, 깔끔하게 잘했죠. 그리고 옷에다 단추구멍, 이제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이 밑에 몇 개는 제가 달아놓고 하나만 지금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막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막 해야 되는데, 구멍을 위치를 딱 맞추니까 구멍 위치에서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멍에 찌르세요. 찌르시고 얘를 이렇게 벗긴 다음에 여기에서 한 땀을 딱 떠서 바늘을 끌어내고, 이 바늘 실 아까 매듭진, 이때 실은 두 겹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실 매듭진 요 사이로 바늘이 한번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쭉 당기신 다음에 여기 고정을 시켜놓고, 안 그러고 하시면 떠도 그냥 쏙 실이 빠져버려서 매듭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를 아래서 위로 끼시고 다시 옆에 구멍에 내려가고 이렇게 끼신 다음에 쭉 당겨서, 그다음에 다시 여기 나온 부분으로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쭉 당기실 때 단추 밑으로 엄지손가락을 살짝 넣으세요. 너무 딱 붙여버리면 이게 단추 기둥 세울 때딱 붙어버리면 잘안 쓰고적이니까, 그다음에 다시 뒤에서 아까 들어간 구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올라와서 당기시면서, 또 손은 엄지손가락은 살짝 밑에 받쳐주셔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걸 두번세번한 구멍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들어가시면 튼튼해요. 다시 아래에서 위로, 밑으로 옆에. 보통 4구멍짜리는 11자로 하셔도 되고 X표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11자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한번 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다음에 한번 더. 그래서 한번 세 번에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실이 두 겹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도 두 겹이 감춰지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구멍 들어가고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해서 뒤에서 찌르세요. 그 뒤에까지 이제 한번 갔다가 옆으로 갔네. 예. 그리고 요번에는 단추 구멍 위로 올라오지 마시고 요 사이로, 그러니까 단추하고 밑으로, 단추 밑으로 바늘이 올라온 다음에 얘를 한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단추의 기둥이 살짝 생기게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밑으로 쏙 내려가서 당기고 돌려서. 뒤에서 매듭을 져주실 때도 그냥 실만 묶어서는 얘가 움직여요, 매듭이. 별로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뜬 몸판을 한번 한 땀을 잡으신 다음에 바늘 끝에 몸판에 달려있는 실을 두 번, 세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딱 붙잡고 바늘을 밀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여기 딱 붙어서 확실하게 매듭이 돼요. 이 상태에서 다 끝났을 땐 그냥 끊으시면 되는데, 다음에 단추를 더 하나 달고 싶다 그럴 경우엔 여기서 매듭을 이렇게 지시고 좀 옆에다가 옆에다 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를 잘라주시면
사이를 잘라주시면 다음에 쓸 때 바로 요 매듭으로 하셔도 되고, 매듭을 이거를 앉으셨을 경우에는 처음 하신다 그러면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바늘 지시고 실 가져다가 바늘 밑에다가 실을 딱 놓으시고 같이 잡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으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서 다시 다음 거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까지 다 달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껴보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됐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